대통령님,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들만 부르고 시간 보는 게 언론이 길들이기가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. 제가 뭐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. 자, 또 공적인 공간이었는데요. 또 없으십니까요?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이번 순방 기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네. 그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비롯해서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런 뭐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?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. 저는 언론의 또는 국민들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. 다만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언론도 입법, 사법,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입니다.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그런 그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만약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이런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MBC가 뭘 악의적으로 해서 하는 거죠? 뭐가 악의적이에요? 질문도 못해요? 질문 하라고 단상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? 말씀할 수 끝났잖아. 그렇게 했잖아. 반말하지 마세요. 아니 반말 말꼬리 잡지 마세요. 이렇게. 말꼬리를 누가 잡아요? 질문 질딱 끝내는데 말꼬리 좀 주저간 일이 잡았잖아요. 정말요. 그렇게. 노가기적이에요. 네?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.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. 끝나지. 영상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? 노가기적이에요.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. 맞습니다.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. 왜 몰라요?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. 분석한 거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. 왜 구성 못하면서. 야 아직도 이렇게 문제. 아직도? 아직도. 그럼 뭐 지금 무슨 뭐 군사정권이에요. 이거 아직도라니요. 끝났잖아요. 왜? 끝난 상태. 끝났는데 왜 비서관님 껴드냐고요. 아니 뒤에 가시는 분. 대통령이세요? 도어스태핑 대통령이시냐고요. 나는 아니 비서관님 맞는 거세요? 비서관님 말이 맞아요? 비서관님 말은 다 맞냐고요. 아니 기자랑 대통령 도어스태핑하고 지중답 하는데 왜 껴들어서 왜곡하죠 왜 여름을. 이렇게 왜곡한 사람이 먼저 말씀하세요. 그 왜곡을 비서관님이 하신 거예요. 지금 방금 이 현장에서. 이 분위기를 왜 이렇게 몰아가요 왜? 예? 그런 줄 알아야지.